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자, 게임 제목이 일단은 배틀 슈퍼 사이어인 손오공 대 몽키 디 루피라는 제목의 게임이고요. 제목 그대로 드래곤볼 캐릭터랑 원피스 캐릭터가 싸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드래곤볼은 많이 봤는데 원피스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물론 워낙 유명한 만화고 하니까 기본적인 뭘까 줄거리 같은 거는 대충 아는데 캐릭터를 전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별점은 무려 4.8. 굉장히 높죠. 4.8짜리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배틀 사이어인까지만 치면 나올 거예요.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아이콘이 생겼는지 일단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즐겨보죠. 저도 어떤 게임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내거 노래를 틀까 했는데, 게임 접속하면 노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능도 있죠. 들어가 보죠. 일단 들어간 다음에, 한 판은 노래 없이 하죠.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네. 전투.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좀 스크린샷 보면은 뭐 격투 게임 같았는데 아유 아 이게 얘도 이렇게 기 같은 걸로 싸우나 보네요. 저는 주먹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풍 같은 것도 쏘네요. 장풍이라기보다는 발에서 불도 나오고 근데 너무 기괴하다 게임이 잠깐만. 자, 잠깐만요. 자, 우리 좀 행복해지는 노래로 들으면서 하도록 하죠. 아, 뭐 컬이 되게 구린데? 아, 별점 4.8이길래 뭔가 엄청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진 않네요. 아, 이거는 아니야. 인디언 노래야. 이건 좀 강하고. 여기서 이 정도면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자, 가자. 키설 정도 아예 하죠. 이거는 방향 키 설정이 양쪽 두 개밖에 없고 공격 키가 있습니다. 이거 설정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이제. 아, 너무 기괴한데 이거 이게 맞아? 아 그리고 손오공은 어딨는데? 이상한 애가 나왔지 또 뜬금없이 광고 화면인 줄 알았어. 이렇게 능력치 올려서 들어갈 수 있다. 아,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아직까지는 원피스 게임이에요? 여기 뭐죠? 개왕별도 있고요. 버덕도 있고요. 되게 화려하게 때린다. 기괴한데 게임이? 게이지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스킬 같은 것도 쌓이다 보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나? 손오공을 빨리 보고 싶은데. 아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좀 황당하네. 저번에도 한번 아크 비슷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손오공이 나오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소컬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 계속 얘랑 싸워야 돼? 야, 버독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거 말해 있는 건 뭐죠? 이 물약 같은 건? 이게 올라가면은 뭐 도움이 되나? 하나도 안 되는데? 댓글에는 뭐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쉽다는 얘기도 있는데 난이도가 중요한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체력바 밑에 8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또뭐 잡고 이동하죠. 색깔 왜 이래?
브롤이 나왔어. 이거는 그거죠? 브롤이가 저기 아무래도 드래곤볼 팬픽 같은 만화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죠. 하얀색에다가 나미도 나오고. 나미 알지? 잠깐만, 좀 이상한데? 느낌이? 쎄한데? 아, 진짜 자꾸 뭐 던져. 가, 잡자. 이거 그냥 때리면은 꼼짝 못 하는데? 어휴, 어휴. 아! 이러면 점프키가 없어서. 일단 잡자. 체력이 얼마 없으니까 잡을 거야. 이렇게. 브로리도 굉장히 인기지. 어떤 게임이든 브로리가 정말 세지 않습니까? 특히 격투 게임류 가면은 미묘하게 슈퍼 한번 판정이 좋아서 여러 사람들이 애용하죠. 드래곤볼 하면 아무래도 캐릭터가 뭐 애니메이션 기반이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자체니까. 격투 게임 그런 거 많죠. 그럼 항상 그 브롤이랑 퍼펙트 셀은 슈퍼 한번 판정이 좋아서. 쟤는 뭐죠, 저 시뻘건 애는? 피콜로인가요? 피콜로라기보다 데어데블 같이 생겼는데. 되게 기분 나쁘게 생겼다. 뒤가 안 보여. 아, 이거 이동이 안 돼. 한쪽 일단 밀고 지나가고, 뒤쪽에 안 오면은. 야, 피콜로 발차기가. 피콜로 하면은 역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피콜로가 맨 처음에 얻게 되잖아요. 보통 게임이 다 나오면은 드래곤볼 Z로 나오니까. 진짜 옛날 게임에서는 피콜로가 안 나오거나 나와도 끝에 나오는데, 최종 보스니까. 드래곤볼 Z 쪽 게임 안, 이거 좀 잘해야겠는데? 나오게 되면은 피콜로가 준수하게 세죠. 기술도 빠르고 약간 딜레이도 적고, 특히 팔이 늘어나서 그런 게 있는데, 얘 그냥 다리가 길어. 여기서는 건보다 길어. 얘 건보다 길어. 조로가 호구고 진짜 위험해. 쟤를 좀 잘, 이쪽 먼저. 이러면 시간 좀 끌고 싶은데. 여기로 가자, 이리로 가자.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 이거 쿨 됐으니까. 아, 제발. 디디디디디. 조로가 호구야. 자꾸 밀어야 돼. 그치. 이렇게 해서 피콜로만 밀면 되네. 피콜로만. 얘는 그냥 데미지도 안 들어오고, 기술도 이상해. 리치도 짧고. 이거 뭐 먹는다고 해서 주는 것도 없어. 지금 밀고, 기술 써서 피콜로 밀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손오공 언제 나와요? 이거 얘네께 다 끝나면 나오겠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금 거리가? 원피스에도 이런 거리가 있나요? 원피스 약간 그 판타지스러운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현대사회가 있나요, 거기에도? 아, 잠깐만, 죽겠어. 떨 때가 아니야. 아, 반대쪽. 아, 반대쪽을 기술을 써야지, 기술을. 그냥 때려서 어떻게든 좀 밀어보자. 이제 죽으면 끝난 거 아니야? 19번에 죽으면? 그만 내보내고 저기 손오공 좀 보여줘. 손오공으로 해야. 이게 뭐냐 저는? 원피스 캐릭터 같죠? 지금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말 유튜브에 이게 저작권 허가되는 유튜브에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쓰라고 좀 넘기는 배포되는 음악인데 되게 잘 나오지 않나요 음악? 이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맨날 모드 같은 거 하면 저작권 걱정하고 그러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런 것도 없이 파랑 초록색 애들이 문제야. 뭐 아 아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 그냥 넘기면 되는구나. 아 나 이제 됐으니까 저기 손오공 좀 만나게 해줘. 할 만큼 한 것 같아. 캐릭터 못 바꿔? 아니 손오공 대 루피라고 돼 있는데 제목이 전혀 손오공이 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군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목이 손오공 대 루피면은 루피가 뒤에 있고 손오공이 앞에 있는데 손오공이 안 나와. 아 되게 위험한데? 이건 양쪽 다 때리는 게 난가? 아니 아니 안 나 안 나 이거 기계 저 뒤로 돌릴 때 저걸로 밀 견제하고 아 잘못 그치 지금 좀 아 안 좋아 아 좋아 계속 그냥 한쪽 밀면서 때리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피콜론 좀 길어서 맞았는데 그래도 쟤는 좀 짧네요. 빠르긴 한데 딜레이가 없는데 이때 써주고 방해 전환 했어야 되는데 아 어, 됐어. 뭔 일이죠, 이게? 타임아웃이야? 어찌됐건, 이런 게임이고요. 약간 생각한 거랑 다르네요. 나 격투게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스크린샷에 손오공이랑 예,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저기 일단은 이미지를 보면은 손오공이 머리가 붉은색이네요. 자, 이런 식의 게임입니다. 아, 생각으로 약간 다르긴 한데 무려 별점 4.8짜리 게임이에요. 몇 명이 평가했는지 안 보고 그냥 했거든요. 4.8인 거 보고 이런 류의 게임도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드래곤볼이나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